기도드립시다. 보좌에 높이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과 역사를 인간이 어찌 알겠나이까? 아버지께서 모세에게 준 율법을 가지고 알게 되었나이다. 이 엄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돌로 때려 죽이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선민이라도 야곱이라도 쓰러졌나이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는 들어갔나이다. 우리 인간에게 순종의 힘이 없나이다. 아시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모든 일을 내가 할 것이니 너희는 날만 따로라 했지만 따라가지도 못하겠나이다. 역사는 주님이 하셨고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는데 입이 망객에서도 할 말이 없나이다. 그런데 우리 말이 맞나이다. 아버지여 불쌍히 내게 주시고 언제까지 사탄의 종이 되고 언제까지 세상에 속해서 썩어 없어질 것을 바라보고 춤을 추게 되겠나이까. 모세 총회가 에게벨을 바라보고 춤추다 쓰러져 죽었는데 유태인들이 예수님 오셨는데도 반대하다 죽었는데 재림조실 때 오늘 교회는 또 WCC 가서 춤추겠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아버지의 긍휼이 아니면 영광을 받을 수 없나이다. 아가페 사랑으로 긍휼을 베푸시고 인간을 따지지 말고 탓하지 말고 무조건 사랑으로 덮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인간이 만부보다 거짓되고 폐역하여 아버지 말씀대로 참으로 가증합니다. 자녀를 길렀지만 쓸 자식이 없고 이사야 1장같이 탄식하신 아버지여, 저희들이 아버지 심정을 좀 깨달았나이다. 저희들 소수지만은 남은 자로 불려왔으니 저희들까지라도 아버지를 괴롭히지 말고 아버지를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참 성도의 삶이 되도록끔 주관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바빌론은 멸망받고 유다는 돌아가는 이 길에서 유대인들이 바빌론에 퍼져 살면서 70년 뿌리를 박았는데 저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은 4만 9천밖에 없었나이다. 우리도 이 지구 종말에 기독교 종말에 이 땅의 뿌리를 잘라버리고 동방 역사에 부름받고 왔사오니 저산놈 안식을 기업을 바라보고 쫓아갈 수 있는 야곱의 남은 자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23절을 봅시다. 온 세계의 방망이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예, 방망이가 바벨론이에요. 그 바벨론은 70년 갈 수가 없어요. 70년 만에 만기가 차서 죽고 수르바벨은 더 살 수 없어요. 가야 돼요. 어디로? 고국으로. 유다로 돌아가야 돼요. 이것이 25장, 29장의 연대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돼요. 70년 회복. 근데 유대인은 안 믿어요. 70년을요. 그 우리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동방의 70년은 예레미야서가 아니고 이거 구약의 연대고 우리를 보고 직접 한 말씀은 스가랴 1장 12절이에요. 종말에 백마의 2차 승리는 한국의 70년 회복인데 근데 구약과 같은 것은 예수님이 피로 산 말씀이 예레미야서인데 이 말씀을 다시 예언을 했어요. 다시 예언.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연대가 종말로 돌아온 것이에요. 그래서 온 세계 방망이는 7뿌리 10뿌리인데 예레미야 당시는 바벨론, 예수님 당시는 로마 제국, 재림 때 우리는 러시아 이렇게 방망이가 옮겨갑니다. 같은 사명인데 다 용의 새끼들이요.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생각밖에, 사람이 생각밖에 베사살이 하룻밤에 죽었어요. 다니엘 5장에 1,000명을 모아놓고 술 먹다가 죽었는데 그 알았다면 술 먹겠습니까? 싸움 준비하고 도망갔든지 살아야 되지. 그 하나님의 뜻을 땅에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공산주의도 모르는 거예요. 노바도 모르는 거예요. 노바가 AD 390년에 기독교 국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은 아셨지. 그 러시아가
1917년도 나팔 보고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이 영적 유다기 때문에 승리가 와 있어요. 유다는 실패가 없어요. 유다는 원수목을 잡았기 때문에 그 연대가 70년이에요. 그래서 75년도에 러시아는 한국에 망했다. 바벨론이 어찌 그리 열국 중에 항무지가 되었는고. 항무지는 사람 못 사는 곳이죠. 폐허야, 폐허야. 완전 무너졌단 말이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이제 생각나네. 어제 아침에 너구리 잡으려 얘기했잖아. 너구리 잡았어요? 두 마리 잡았어. 껑도 잡고 토끼도 잡고. 참 나이를 못 속이겠네요. 전혀 생각 안 났거든요. 이거 보니 생각 안 해 이제. 그 여름 벗어나 설교도 못 하겠네 진짜. 51장 할 뻔했는데. 참 똑똑하십니다. 자, 바벨론이 아무리 강대 국가라도 유다 집에 망한다는 거예요. 유다에게는. 그래서 유다를 택한 것은 바벨론 때려잡으려고 틀을 놨다고. 유다가 틀이요. 짐승 잡는 틀이라고요. 근데 세상 짐승이 아니고 국가 짐승, 공산당 잡는 틀이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태어난 지파, 유다 지파는 왕권의 지파인데 다윗과 예수님, 수르바벨은 유다의 총독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와 다투었겠지요. 그 하나님과 다투는 놈이 뱀이잖아요. 에덴 동산에. 그래 뱀이 용이 됐잖아.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은 사람 아담을 만들어 보냈더니 이게 바보 같은 게 거짓말 듣고 따라가 잡아먹혔단 말이요.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만든 사람 책임지. 만든 신이 책임을 져야 되지. 그래서 예수가 신으로 계시다 사람이 되어 왔단 말이요. 뭐 하라고? 당신 만든 사람이 일을 저질렀으니 당신이 그걸 회복해야 되거든. 그래서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고맙죠? 아담이 안 자빠지면요, 예수 못 만나요. 예? 성경 원리를 보면요, 하나님이 손해 안 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미천이고, 사랑이 엄청 많아서 막 다 보내도 사랑이 해서 솟아나기 때문에 손해가 안 나요. 그 당신 가진 사랑과 좀 주면 어때? 그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말 했잖아요. 솔로몬 입을 통해서. 그게 아담은 왜 태어나느냐? 죄지로 태어나, 죄지로. 죄를 지어놔야 예수가 와서 구원한다, 이 말이에요, 원리가. 근데 죄 짓는 책임은 아담이 져야 되지, 예수가 안 진단 말이에요. 예? 신학적으로. 죄 짓지 말라 했잖아요. 예? 근데 죄 지었죠. 그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죽은 거 그냥 두면 하나님 홀로 사잖아. 그렇게 부활을 시켜야 할렐루야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럼 아담도 부활해요. 몇째 부활? 몇째 부활 할 것 같아? 아담이. 두째 부활. 그렇게 새 시대는 못 가요. 천년 시대는 무궁수행 가요. 그 아담 좀 꼭 만나봐야 되겠죠? 네, 찾는 방법. 배꼽이 없어. 그럼 배꼽 없는 사람은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 둘밖에 없어. 어디 가도 포식이 있어. 못 감춰. 네, 무궁수 옷이 없잖아요. 벌크보고 사잖아요. 다 보여. 그럼 아담의 집에 죄가 예수께로 왔는데 예수님이 죄를 담당했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죠? 그 성령이 왔어요. 그게 선지시대의 교훈과 사도시대 교훈이 다른 게 많습니다. 성경 교훈이 7대 법에 따라서 달라요. 바울을 통해서 할 때는 죄 짓지 말랐겠지요? 예? 죄 짓지 말랐겠지요? 성령이 죄 짓지 말래. 그러면 죄 뿌리를 뽑으면 안 질 거 아니야. 그런데 인간이 자범죄로 지는 죄만 브레이크를 밟아주지 원죄는 손도 못 댄다니까요. 그 원죄는 예언의 말씀으로, 예언의 법으로 뽑아주는 것이에요. 그게 예언의 법에는 돼지고기 먹잖아 했죠. 돼지고기 먹지만 했죠. 근데 디모데전 사령에는 사도들 교훈은 먹으라는 거예요. 뭐든지 믿고 먹으면 아무 탈이 없다는 거예요. 왜? 죽을 몸인데 뭐 영혼 구원인데 뭐 영혼이 뭐 고기 먹나? 육체가 고기 먹지? 맞죠? 그 사도들 교훈과 우리가 달라요. 그 죄 짓지 말라 하도 죄 안 짓습니까? 지어요. 그 성령이 어떤 신이냐. 네가 죄 지으면 내가 힘든다니까 그렇게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죄 짓잖아요. 그럼 가서 또 만져야 돼. 안마해주고 감동시켜서 부흥에 보내가지고 또 회개시켜야 천국 갈 거 아닙니까? 그게 성령의 몫이라니까요.
그 오순절부터 사도행전부터 유다까지는 무슨 절기요? 오순절이잖아. 그 성령 절기잖아. 성령의 사명은 죄를 짓지 말아야 돼. 왜? 죄 짓으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 기도해야 되지. 자, 성령이 탄식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몇 절이요? 예? 인간이 죄 짓고 회개 안 하거든. 성신이 대신 회개해. 그것도 첨는 소리 또 찾아봐요. 로마서 8장. 예? 그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응? 로마서 8장 찾아봐요. 성령이 뭐라 하시는가? 응? 24절에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맞아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약해지잖아요. 그 성령의 도움이야.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기도도 못해 죄 짓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대신 기도해 준단 말이요. 그렇게 해서 성령이 죄 짓지 마. 나 힘들어. 너 왜 자꾸 죄 짓는 거야? 힘들게. 그래서 죄 짓지 말라는 것이 사도의 교훈이고.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 먹지 마. 안 먹었어요? 먹었어. 사람이 아버지 말씀 못 지켜요 하나도. 그래서 의인이 한 명도 없어. 율법시대는. 예? 그렇게 예수님 와서 대신 죽고 성령이 대신 기도하고 또 종말에는 철장허제를 줘서 시를 떠도 건쳐서 새일 창조로 새 시대 간다 그 말아요. 그 인간은요 받는 것밖에 주는 게 없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없어. 죄만 짓고 하나님 속만 썩겠지. 예? 그리고 뭐 말이 많어. 죄만 짓는데 무슨 말이 많어. 뭘 안다고. 성경을 깊이도 모르면서 함부로 판단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선민인데 안 지은 죄가 없어요. 마귀가 얼마나 간사하고 강한데 다 넘어뜨려. 다윗도 넘어뜨리고 솔로몬도 넘어뜨리고 뭐 하여튼 하나님이 쓰는 종은 무조건 가서 막 쳐서 때리고 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데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예수 사랑으로 덮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구원론이요. 천하에 구원을 이루면 누구요? 예수. 사도행전 몇 장이요? 모르는 장이야? 4장이야? 몇 절이야? 12절이죠, 12절. 그럼 바울이 옥사장에게 자살하려고 하니까 죽지 마, 우리가 있으니까. 선생님들, 어떻게 하면 되죠? 뭘 어떻게 해? 주 예수를 믿어야지. 그건 몇 절이요? 행전. 16장? 이거 모르면 집사 자격이 없다. 16장? 31절이지. 그건 장로에서 배워봤잖아요. 응? 그건 장로의 타이틀이야, 타이틀. 응?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하면 너와 너 집이 멀어도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그게 행전 16장 31절이란 말이에요. 응? 그러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의 핵심이 뭐냐? 바벨론아, 너 70년 만에 없어져. 내가 유다를 택한 것은 너 잡으려고. 그래서 유다 집에 수르바벨 총독이지요. 그래서 바벨론 배사사 죽이고 돌아왔다니까요. 그게 아담부터 솔로몬 성전까지 지은 죄가 엄청 많은데 수르바벨이가 돌아와서 집을 지으니까 뱀이가 사탄이가 공격해서 죄를 짓지만은 성전이 더 크게 지어지니 사탄이가 입이 쏙 들어가버린 거예요. 예? 아이고 안 되겠네. 하나님은 못 당하겠네. 응? 내가 저렇게 밤낮 참소해서 속에서 다 사기쳐서 죽여놨더니 스룹바벨 와서 성전 멋있게 지났네. 그래서 학계의장 9절에 이 성전은 이전 성전보다 영광이 크다 작다? 크다. 그 의지만 돼요. 우리 교회 사명이 이 성전은 아담부터 줄줄이 쓰러졌는데 이 제단의 사명이 과거의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머릿돌이요. 학계 스가라서의 구의사 재단의 말이죠. 응? 자, 그러면 25절에요. 나 여호와가 그 병고를 열고, 병고는 무기창고요, 무기창고. 그, 여러분들 무기요. 하나님 이니 무기라니까요. 그, 용 잡는 무기, 예? 철장 건세.
병거를 열고 분노의 병기를 내면 분노의 날에 고래에서는 바벨론 잡는 하나님의 무기라고요.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갈대아인의 땅에 행할 일이 있습니다. 갈대아 바벨론의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금벌이 밑에는 가슴이잖아 은이잖아 그게 메데파사를 통해서 금벌이를 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바카락 시대는 발이 철과 진흙이죠. 그래 진흙이 벌써 북방에 들어갔죠. 자본주의 망했어요 법적으로요. 그 남은 건 철만 남았는데 다니엘 2장 44절 보면 공주에 뜬 돌이 철을 치니 우상은 없어지고 돌이 태산이로 그것이 병고를 열었다 병고 14만 4천 명이 하나님 무기다 무기 병기고에 총이다 총 알았어요? 따라해요 나는 칼이다 용 잡는 칼이다 말씀의 칼 26절 먼데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럼 메데파사가 바벨에서 가까워요 멀어요? 저 북쪽에 먼데 있어요 북쪽이요 북쪽 어제 지도 봤지요 바벨은 위에 메데파사 먼데 있어 다른 나라요 다른 나라 그래서 치고 그 곡간을 열고 그것을 쌓아 무더기 같게 하라 그를 신별하고 남기지 말라 바벨은 씨를 뽑아버리라 그래 그래서 새 시대는 바벨이 없어요 다 뽑혔어요 그 바벨론에서도 사는 길이 있어요 수를 빼고 따라가면 돼요 이제 수를 바벨이가 남쪽에는 무화과나무 밑으로 초대받아요 그 서가라 3장 몇 절이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가 순이란 사람이 하루에 재가를 제하면 초대한테 돼요 몇 장 몇 절이었고요 3장 9절 10절이지 자기 간 길도 못하게 미국 가야 되는데 지금 예? 남방에 가야 되는데 그 남방 여왕이 스바 양이 와서 노래 불러 이 재단에 와서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바벨론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 미가서 4장에 보면 11절에 바벨론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요 그 북진하는 거예요 그 이사 41장에도 발로 안 가본 곳을 안전히 지나는 것이 고레스가 바벨론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는 것이 우리가 러시아 가는 것이요 그 러시아 가면 아수르 사람이 심판 날에 이 세대 사람을 정지한댔겠지요 그게 소련에 러시아에 100년 동안 복음을 몰랐는데 영원한 복음 올라가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 칼막스 도둑놈이 사기꾼이로구나 100년 속았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우리가 왔으니 우리 데리러 왔네 따라가자고 옷을 벗어 던지고 신부리가 많이 나온다 해서요 그게 계시록 7장 몇 절이요 또 몰라요? 한란에서 흰부리가 나오잖아요. 그게 한란이 5개월 한란이요. 9절. 9절이요? 자, 그 항소를 다 죽이라. 항소는 힘이 세지요. 도수장으로 내려가게 하라. 이 아마겟돈이 도수장이요. 계시록 16장 12절에. 그러면은, 그들에게 하 있도다. 그들은 날 그 벌 받는 때가 이르렀으미로다. 그렇게 유다는 벌 안 받아요. 유다는 벌 받을 일 해도요, 벌 안 받아요. 형님이 다 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 근데 유다의 남은 자가 왕인데, 남은 자는 고난에 풀미해서 그슬려가지고 냉가리가 되어야 돼요. 그 고난은 죄값이 아니고요, 왕권 받는 고난이에요. 그게 대표가 다윗이에요, 다윗. 예? 다윗이가, 지붕에 참새요. 쫓겨났어요. 냉갈이요. 응? 거기 이사야서에는 우리는 지령이라요. 지금 하나님이 왕권 만들려고 타락하게 만들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요.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 보수가 뭐예요? 보자가 갚을 보자요. 원수 숫자. 원수를 갚아줘. 그 우리 원수는 뱀이요. 그 뱀 새끼가 일곱 뿌리 열 뿌리인데 원수를 갚아야 돼. 이것이 아마겟돈이요. 그 아마겟돈 가면 모든 게 선하게 구별되는데 악을 제해버려요. 악을 제하면 선을 택한다 했지요. 그 이사 몇 장 몇 절이요? 설교해라. 자꾸 묻지 말고. 물어보는 것도 설교요. 이사 몇 장 몇 절 악을 제하고 선을 택해요? 생각한다요. 아직 잠 덜 깼는가? 이사 몇 장이요? 7장! 몇 절이요?
저 큰일 났어, 나 큰일 났어. 나도 큰일, 여도 큰일이야. 책임은 내 책임이지. 내가 저 공부를 시키고 시험을 쳐야 되는데, 그냥 다 아는 줄 알고 왔더니만, 엉터리, 엉터리, 빵점이다. 그럼 이사, 실장, 시사전에 알고 있어요? 뭐요? 천우 잉태로인데? 천우가 잉태한데? 그 천우 누구요? 그건 어떻게 알아? 말해야지. 그럼 그 애기가 이름이 뭐요? 임마누엘이죠? 그가 악을 부르고 선을 택할 때 버터골 준다 했죠? 그게 몇 절이냐고요? 몇 절? 안 들려? 아, 날, 어딜 봐, 날 보지. 15절, 15절. 그, 모르면 몇 번 하나요? 7장 15절. 악을 제할 때 선을 택한다, 그거. 응? 그 역사가 8장에 마헬 살 하서바서가 임마누엘 건세준 말세 종이요. 언제 쓰는데? 아빠 하기 전에 아수르 왔다. 그때가 74년 태어나서 75년 아닙니까? 예? 그 나는 지금 애타게 갇혔는데, 물어봐야 그 형 빵점인데, 그렇지 말고 우리 시험 한 달에 시험 한번 쳐야 되니. 한번 쳐볼까요? 시험 문제 내가지고 1년, 한 달에 한 번씩. 그럼 성공 공부 많이 돼요. 자, 28절에요.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요.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 하나님은 공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버린 사람, 하나님 안택한 사람, 그게 에서의 계통, 가인의 계통은요, 다 심판해야 돼요. 그 오늘도, 영혼구원은 은혜로 택한 사람이 예수님이 대신 죽었으니까 영혼구원 받았고, 육체구원에 대해서, 불택한 사람들요, 다 심판받아야 돼요. 불타야 돼, 불타야 돼. 불타든지, 공상당에 죽든지 가서, 그 공상당이 심판의 몽둥이 이렇게 북방을 전 세계에 보내가지고 성전 방바닥 다 잡아먹어야 돼요. 그 성전에 보수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이 성전, 솔로몬 성전인데요. 바벨론이 몇 년을 짓밟았어요? 70년. 그럼 주인이 돌아와. 본 주인이 수르바벨. 그 성전 비워놔야 돼. 그 바벨론이 통치했잖아요. 총독을 두고 싹 없애버린 것이. 고레스 역사예요. 응? 바벨론 베사스 정권이 무너지면 전 세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 29절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이죠. 히브리 4장에는 칼, 아버지 말씀 자위 날선 칼이다. 응? 그 이제 스가랴서 9장에 예수님이 평화의 왕인데 그분이 메시아로 갈 때는 나귀색터 가고 그분이 재림할 때는 유다로 활을 삼는다. 유다로. 따라합시다. 나는 활이다. 성경이 있다. 스가랴 9장 13절. 우리는 하나님 손에 활이요. 활은 원수를 죽이는 게 활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여자들 활 잘 쏘지요. 세계 1등 아니요? 어떻게 그거 아느냐? 육적으로, 우리 영적으로. 대한민국이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마귀 잡는 나라 1등입니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이 소집이 1260일 전산년 반인데요. 무로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치고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전멸하라. 쭉짜기를 다 죽이라. 이게 멸공사상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공상당은 망상. 공상당은 허공 꾸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자기들 멸망을 몰라요. 이미 러시아는 75년도 망했어요. 우리 풍년 먹고 있어요. 징조를. 응? 북한의 김정은이 어제 나왔대요. 절면서. 그 부지깽이 왜 나왔어? 너도 75년도 망했어. 두 부지깽이도. 징조가 처녀 잉태야. 응? 성경은 못 건칩니다. 응? 그럼 아람도 우리 지금 여당 대표 그거 같지요? 응? 중국 같지요? 응? 김부성 씨, 뭐, 북한에 좀 핵무기 좀 못 만들고 좀 막아달라고 부타로 갔거든요. 부타로 갔어. 모르니까. 시진핑도 75년대 죽었어, 그 정권이. 이거 이사 7장이요. 9절에. 65년에 너 원수 망한다는 연대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징조가 얼마나 큽니까? 성탄절인데. 예? 성탄절이 어마어마한 성탄절 아니에요. 그럼 65년에 대한 징조가 성탄절이니,
성탄절은 믿으면서 증조는 안 믿어. 연대는 안 믿어. 본문은 안 믿어. 믿어야 되지. 본문도 믿고 증조도 믿고. 이 지구는 성경 이루는 운동장이에요. 그 뱀과 싸우는 지금 전쟁터란 말이에요. 잘 싸우겠죠? 이 계시록 전하면 뱀이 오줌 싸요. 겁이 나가지고. 그 뱀을 겁낼 거요. 뱀을 축하할 거요. 예? 뱀을 꼼짝 못하게 말하면 계시록 들고 나가지. 이렇게. 따라합시다. 용 잡는 칼이다. 예, 용 잡는 칼이야. 눈에 안 보이지만 이 계시록이 용을 잡아. 계시록 20장 몇 절이 용을 잡아. 쇠사슬로. 몇 장 몇 절? 20장 1절 2절 3절 아니요? 예수님이 용 잡아. 아마겟돈에 와서. 다 썼으니까 잡아. 천년 시대는 필요 없으니까. 끝에 가서 조금 써야 돼, 또. 천년 말기에. 응? 그게 666 바벨론은 기간이 있어. 역사하는 기간이 70년이에요. 그 구약도 70년, 종말도 70년. 그 우리나라 75년도가요, 승리입니다. 그래, 은빛 씻다가 75년 5월 15일이요. 예? 좀 자랑스러운 겁니다. 예? 여러분, 이 바치 붙였어요? 이거 자랑스러운 거요. 이거 아무나 못 붙여요. 바보만 붙이지. 이거 붙여나가면은, 우리는, 붉은 깃발 꺾어지고, 시온산에 날릴 때, 예? 그저 왜 안 붙였어? 뭐 잘났다고? 오늘 당장 붙여. 이거 붙이고 다녀. 그래야 용이 오줌을 싸지. 응? 이 사상이요, 사상. 이 시온 사상이, 이게 우리가 증거요, 증거. 깃발. 상징, 표징. 예? 목사님들은 금 십자가 타고 다녀. 장로교 목사님들은. 예? 금 십자가. 이렇게. 나는 목사라는 거예요. 이거 보면 당신도 어느 교회 목사요? 우리는 용 잡는 목사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목사가요. 120명이에요, 전부. 여러분 들어나가면요. 다 목사라 그러지요. 집사가 붙이겠어요, 집사가? 못 붙여. 목사가 붙이지. 알았어요? 그 목사가 뭐냐? 선지자라, 선지자. 은혜 시대는 목사지만, 우린 지금 목사가 아니고 선지자라니까요. 두 선지자, 두 증인. 자, 할 수 없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치고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 일한대로 갚고, 그 행한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니라. 마귀는 겸손이 없어요. 예수는 교만이 없어요. 다릅니다. 반대입니다. 그 여러분도 교만이 조금 있죠? 작지요? 많진 않지? 조금씩 없어질 거예요. 교만이 없어지면은 예수 완전한 가치가 돼서 겸손의 대표가 되지. 그러므로 그날에 청년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무슨 청년? 바벨. 여러분, 바벨과 수르바벨이 뭐가 다릅니까? 예? 달라야 되죠? 뭐가 달라요? 수르바벨 뜻이 뭐요? 어디서 나와야 되는데, 어디서 나왔느냐? 바벨에서 나왔다기야. 나왔는데 왜 바벨이랑 받쳐있느냐? 그렇게 초막길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여기 올 때는 다 다른 시간, 제 지점을 했지만, 제 안에서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 여자가 가나마다 잡혔지요? 예수님 뭘 했어요? 다시는 뭐 하라? 제 지점 말했죠? 그 여자도 죄 안 질 거요? 아이고. 날마다 재통이 빠져도 뭘 죄를 안 줘, 응? 그게 그 여자도 재림들과 살았다면 초막절만 죄 고치지. 그 초막절 가져갈 때는 전부 육체는 아담의 죄로 육체가 죽는다, 이 말이요. 재통이 빠졌기 때문에 이미 사망이 내 때로가 사망이라 붙였어. 사망이 선고되었다니까요. 살아가 보면 어떡한다? 정령? 죽으리라. 죄값은 뭐요? 사망이죠? 그럼 이날까지 육체는 안 죽고 살면서요? 다 죽었잖아. 뭐 값으로 죽었어? 제사 안 받아서 왜 죽어? 육은 죄값으로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말한 건 뭐냐? 네 몸의 죄를 없애려면은 3대 절기를 통해서 초막절 가야 변화되지. 그 전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이 사도들이 죄 짓지 말라, 성령 충만을 해도요, 마귀가 있는 동안에는 마귀가 죄를 짓게 만드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미혹받지 말라, 돌아오라, 바벨론에 가지 말 해도 안 된다 이 말이요. 안 되니까 13사세 건세 줘서 일을 역사한단 말이죠. 그 성경은 다 교훈이지만은 구약에 다섯 개
법이, 5대 법이 사람 하나도 못 살렸어요. 근데 하나님 왜 자꾸 법을, 지키지 못한 법을 주시니 할게요? 여섯 번째 법 줄였고. 그래서 수가성 여자가 시집 몇 번 갔어요? 다섯 번 갔어. 그 신랑이 다섯 명이야. 이 세상 신랑이 아니요. 성경의 신랑이요. 5대 법이요. 그 예수가 6대 법이요. 믿음의 법으로 신랑이었다니까요. 그 예수를 만나는 목적이 성경인데, 창세기에서 만나지 왜 이렇게 마태복음 만나는 얘기예요? 하나님 만대를 정하실 때에 한두 사람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영광 받으려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계통은 다 부활하면요 영원권 받아요. 택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저까지 있지요. 에서나 아담의 계통의 가인 같은 거 이건 안 되고, 야곱의 열두 지파 다 1만 2천씩 돌아오게 돼 있어요. 만대를 정했기 때문에. 그 성경은 너무 방대한 구원의 책이기 때문에 한쪽 귀티만 보고는 모르고 전체를 다 깨달으면 일곱 명 받아야 돼요. 성경 아니면 성경 못 깨달아요. 뭔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2사 7장 15절도 뭔데 뭐 맛의 종이야? 예? 따라서 부끄럽다. 창피하다. 아니 마귀 잡는 군대가 마귀가 몇 장인도 모르는데 어떻게 잡아? 자, 교만은 뭐냐? 마귀가 쓰는 무기입니다. 여러분이 남보다 더 잘났죠? 아, 진짜 말해봐요. 내가 최고다. 내가 천하 일색이다. 나보다 더 잘난 사람 없다. 그게 세상사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기가 제일 잘났대. 근데 성신 받으면요, 난 최하다. 바울이. 난 죄인 개수다.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겸손한. 예수는 뭐 신 자체는 있게 당락 생사 같지만은, 우리 인간은 다 좋은 것 하고 좋은 거 하고 싶지 나쁜 거 안 합니다. 좋은 거 하지. 그래서 교만한 것은 666 무신론이고. 30절 그러므로 그날에 청년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하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교만은 폐망의 선봉인데 예수님의 대적이요. 그 예수님 앞에서 유태인들 죄 없다게 교만해가지고 독사새끼 됐잖아요. 네 날 곧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 없을 것이며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놓으리니 그 사면에 있는 것이 다 살라지려. 이 불로 치요. 지구 불타요. 지구 불탄다니까요. 이게 아마겟돈이요. 공기가 불이 돼요. 2사 33장 11절 공기 불 되면 사람이 햇돌이 돼. 햇돌 가시나무가 탄다고요. 33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학대 받아야 돼요. 학대하면 안 됩니다. 응? 여러분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알게 모르게 내 속으로 남을 학대한 게 있죠. 해결하면 셋이도 못 가요. 예? 야곱의 사명은, 유다 사명은 쫓겨나는 사명이에요. 짓밟히는 사명이에요. 예, 참새 집이 어디요? 참새 집이. 참새 알아요? 잡사 봤어? 참새 고기. 맛있어. 한 마리 천 원이야. 겨울에 참새 구이. 근데 참새가 어디 살아요? 호텔에 살아? 어? 아파트 살아? 답이나 똑바로 해봐요. 지붕 밑에, 초가 지붕 밑에 참새 집이요. 근데 참새 힘센 놈이 쫓아내. 그럼 힘 약한 놈이 쫓겨나 지붕이가, 참새 발에도 피가 있어요? 새 발에 피요? 있어요. 내가 보니까 참새 피는 새파랗더라고요. 그런데 지붕에 쫓겨났으면 얼마나 춥겠어. 겨울에, 응? 다윗이가 참새에 쫓겨나서 사울에게, 아들에게. 여러분들 쫓겨났어요? 쫓겨나 봤어요? 몇십 천대 받아보고 사람 대접 못 받고 무시당해 봤나고요. 가까운 사람에게 집에서, 응? 집에서, 응? 이 실제 상황이지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로 쫓겨나는 것이 야곱이에요. 그 미가 4장 6절에 어떤 사람 모아서 왕국 준대. 쫓겨난 사람, 저는 사람, 한란당한 사람, 세 가지 종류 조건. 한란당해 봤어요? 그 한란에 오는 건요, 왕권이에요.
환란을 주는 것은 요 바벨이에요. 그 남을 괴롭히지 말아요. 예? 옆에 사람이 저 똥바가지를 쓰고 다녀도요 보지마 가만히 있어. 똥바가지겠네. 어디 실고 가면 똥 푸는 바가지 있잖아. 그거 쓰고 다녀도 그건 내가 간섭할 일이 아니야. 내 할 일만 하면 돼.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 소문내 소문내. 아무것도 똥바가지 썼다고. 응? 근데 너는 뭐 썼는데? 지도 쓰고 있으면서도. 응? 그 사람은 참 예레미야 17장에 뭘겠어요. 만물과 거짓되대. 오늘 산에 보세요. 전부 나무가 열매 맺혀 났어. 도토리 있죠, 도토리. 도토리 우리 사람 목숨 모르고 열매 맺혀서 그 사람은 열매를 못 맺히고 하나님 속 하나님 하만다케 한다. 하나님은 속삭였다. 그 하나님 도토리 심판이요, 사람 심판이에요. 사람 심판하는 열매 돼가지고 하나님 찬송하라 열매는 안 맺고 쭉쩍이 돼가지고 하나님 괴롭히고. 알곡이 쭉쩍이요. 네? 알곡은 쫓겨나야 돼. 죽적이는 쫓아내면 죽적이 돼. 간단해. 에서는 죽적이, 야곱은 알곡이야. 그, 야곱을 누가 쫓아냈어요? 아, 대답해봐요. 에서가 어디로 쫓아냈어요? 외갓집으로. 그 가서 제가살에, 외갓살에 20년 아들 열 돌리고 승리하고 왔잖아요. 그 야곱이 도라니까요. 그게 여기 교만은, 바벨론의 직분이, 사명이 교만한 사명. 그 베사살 죽을, 저녁도 모르고 술 먹다 죽었잖아요. 33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학대? 학대하면 안 됩니다. 자 이사야 33장 좀 봐요. 1절에 이런 사람은 불받아 불탄다고요. 33장 하 있을진저 너 학대를 당치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앞으로 절대 학대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말하지 마세요. 예? 자기만 쳐서 복종시키세요. 속임을 입지 아니하고도 속이는 자여 네가 학대하기를 마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다.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그래서 11절에 가면 불타는 거예요. 학대하고 속인 사람은 불사하게 된다. 인종 가을에 죽적이다 죽적이. 예? 그래서 우리 시대에 말이요. 6절 보면 너의 시대에 편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 보배라. 여호와 경외가 겸손이요. 학대받는 것이요. 그저 12절에 민족들은 불의 꿈을 해도록 같게 어떤 민족들이 학대하는 사람들. 바벨론. 오늘 공산당은 에지프트부터 소련까지 이스라엘 학대했어요. 학대하다가 유월절로 다 죽었잖아. 예? 집주마다 초상났잖아. 근데 이스라엘에 유월절 먹고 안 죽었잖아. 종말에 초막절에 건세 받으면 철장거세 나가면요. 원수는 불바다 돼도 건세 받은 사람 불 속에 안 타주는 것이 이사야 43장 신창조 받은 새일 창조란 말이죠. 자, 가만히 집어시고 33절 본문에 가서 자, 남한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엄히 지켜 놓아주지 아니하거니와 꼴값한다고 70년도 불이 먹었다 종으로 지 죽을 줄 모르고 아 유다야 당연히 우상승배로 매맞지만은 그 희망이 있어 희망이 왜? 회복이 회복이 70년 마침 온다 했잖아요 근데 바벨은 회복이 없어요 예. 몽둥이는 쓰면 꺾어버리지 몽둥이 뭐 다시 안 써요 그 몽둥이 끝나요 그 일곱 머리가 시대마다 몽둥이인데 소련도 끝났어요. 75년도에. 근데 34절 그들의 구속자는 할렐루야 우리 구속자가 계셔. 수르바벨 하나님. 예? 우리 구속자는 강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대단하죠? 그 바벨론이 이걸 압니까? 모릅니다. 결코 그들의 원을 펴서 여러분 그들의 야곱의 원이 있어요. 원하니. 하나님 때문에 고통받고 욕먹고 쫓겨나고 응? 마귀한테 공격받았는데 하나님이 신원의 날에 보상해 주겠대. 그게 하나님 따라가다가 욕먹으면 하지 멸류관이 많다는 거예요. 원을 펴서 그 땅에 편안함을 주고 안식이죠. 70년 수르바벨 회복. 바벨론의
바벨론 거민으로 불안케 하리라. 여러분, 이 성경은 편안입니다. 마귀는 편안이 없습니다. 불안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어쨌든 마음이 복잡하고 불안할 때 있죠. 울렁울렁할 때. 예? 그 우울증인데 마귀가 강해서 우리를 흔들어요. 예? 그럴 때 회개하고 성경 읽고 돌아와야 되지. 안 돌아오면요,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불안케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거민의 위에와 그 방백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임하며 칼이 자긍하는 자의 위에 임하리니. 자긍은 자랑하는 사람, 자기 높이고 교만한 사람. 절대로 자기를 낮춰야 되지. 내가 누구냐 하지 마세요. 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이 스룹바벨 철장 것에 머리돌 칼이요. 칼이 용사의 위에 임하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잡적의 위에 임하리니 그들이 부녀같이 될 것이며 바벨론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티끌 먼지예요. 칼이 보물 위에 임하리니 그것이 노락될 것이요. 오늘 이 땅의 물질 문명 뭐 돈 자랑하고 권력 자랑하고 자랑하잖아요. 정치인들이 하나님 말씀할 때 아무것도 아니란 거죠. 가뭄이 물 위에 임하여 그들을 말려오리니 그 후 3년 반에는 흉년이 들어요. 그게 배급 정치거든요. 있는 거 나눠 먹는 거거든. 후 4년 반 흉년 들어요. 5개월 먼저도요 흉년이 듭니다.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육자배기 우상의 땅. 그들은 우상에 미쳤습니다. 예? 그게 예뱀은 용인데 용을 섬기는 불교가 봤어요. 부처가 많지요. 부처가 밥에 먹었을까? 어? 부처가 세수 앞될까? 그 세수를 1년에 한 번 시키는데요. 저 전라도는 절에 부처가 1000명인데요. 그 애기 부처요. 저 물로 시킨데, 물로 마 시키면 강해 드린다고 조금 시킨다 해. 웃기지요? 웃기지요? 어? 아이고, 참, 되짓다 한다. 응? 우상이 미쳤다. 여러분 어디 미쳐야 돼요? 스룹바벨이 미쳐야 돼요. 응? 극과 극입니다. 응?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실랑과 함께 거기 거하겠고 타조도 그 중에 깃들일 것이며 바벨론의 정부는 바벨론의 나라는 들짐승이 살아. 거기 이사야 34장에도 사람들 집에 부엉이 까마귀 더 새끼 친다 했잖아요. 영영이 거민이 없으며 새 시대요. 그 바벨론은 새 시대 못 간다는 거예요. 대대에 거할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무신론 공산국가는 이미 끝났고요. 이제 술밥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용이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잡힐 때까지. 그 용 잡는 군대가 돼야 돼요. 기록되었을 때. 예? 4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무너지게 한 것 같이. 자, 창세기 19장에 무너졌지요? 아래께 그 이스라엘 나라 그 성지순례 왔는 사람들이 동영상 비디오 나오더라고 보니까요. 저 사해 받아가서요. 신문을 이렇게 넣어서 봐요. 그 안 빠져 죽어. 물이 그렇게 짜와서 몸이 또, 간장 담을 때 염분을 맞추기 위해서 계란을 넣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간장 간이 맞아? 된장 담을 때 계란이 깔아앉아야 돼? 떠야 돼? 깔아앉으면 염분이 작아. 집어넣어 소금을. 그러면 계란이 떠. 그러면 됐다. 그게 0.3%요. 그래서 간장, 된장 담는 거요. 그게 사해바다는 0.3%가 넘어. 그 사람이 자살을 못해. 들어가면 쫓아 올라버려. 떠버려. 그래, 사해바다 자살한 사람 등신 바보입니다. 아니면 돌을 허리 묶고 가든지. 그만큼 사람이 많이 사던 소돔 고모라가 사람이 못 사는 바다가, 바다도 일반 바다 아니고 죽은 바다다. 일반 바다보다요, 깊이가요, 100m 깊으대. 그 물이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 펌프를 안 파내면요. 그 염분이 쌓이고 사니까
염분이 이렇게 소금기도 이래요. 응? 소금기도. 자, 그러니까 바벨론은 미쳤어요. 마귀한테. 그 미친 거 못 고칩니다. 정치가 미쳤어요. 응? 그래서 소돔 고모라까지 되고 41절에 보라 한 족속이 이 한 족속이 고레스요. 파산하라요. 북방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격동을 받아 땅끝에서 오나니. 이 성경에 북방이 많이 나오는데 두 가지 북방입니다. 바벨론 망치는 북방은 메대파사고 바벨론도 북방이에요. 그 우리는 동방이에요. 그 북방에 나온다고 무조건 바벨론이 아니고 메대파사도 북쪽에 있어요. 바벨론 북쪽에 있다고요. 그 성경 장소에 따라서 위치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42절 그들을 할과 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 목소리는 파도가 흉흉만 같도다. 딸 바벨론아. 왜 딸이라 했을까? 교회도 바벨론이 돼요. 교회 안에도 사상에 바벨 사상이 있어요. 오늘 따보시시는 바벨론이에요. 근데 하나님 딸이요. 근데 예수님 결혼 못해. 바벨이기 때문에 시험만 하지. 그래서 돌아오라고 이제 다시 은하는 겁니다.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항오를 벌려 너를 칠 것이라. 그렇게 메대파사 고레스는 동방 역사인데 우리 형님인데 베사사 죽이는 것이고요. 오늘 교회 안에 바벨 사상에 꽉 찼어요 지금요. 그러게 이제 그걸 돌이키는 것이 다시 예언입니다. 43절 바벨론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지금 소문 안 났어요. 여러분 십자가 소문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금방 난 게 아니에요. 아무도 안 믿어요. 사도들도 못 믿어요. 십자가가 율법의 저주인데 로마 사형틀인데 사형당한 예수를 누가 믿겠나 그 말아요. 못 믿잖아요. 그 언제부터 소문이 나느냐. 성령이 와야 돼. 오순절. 성령 오니까 막 베드로 막 쫓아나가는 미쳤어. 막 까꾸로 십자가 죽어. 바울도 막 쫓아나가. 그게 성령 역사지 사람은 못해요. 그 오늘 초막절요. 우리 소문요. 아무리 그 전해도요. 꼼짝도 안 해요. 손톱도 안 들어가요. 그 하나님 하라게 하는 건데 응? 언제 소문 나느냐. 초막절. 푸틴이가 죽어야 소문 나요. 우리나라 와서. 북방 군대가. 그렇게 이해가 안 되지요. 러시아 군대가 한국 왜 오느냐. 성경이 있어. 아스로 오라게 돼 있어. 바벨을 와야 된다니까요. 모든 예언은요. 북방과 동방이 싸우는 거예요. 독수리 두 마리가 그 동방 도시 이겼단 말이죠. 그 우리 땅을 밟고 들어온다니까요. 우리 지경을 밟고 들어. 미가서 5장 보면요. 아수르가 유다 우리 지경을 땅을 밟고 들어요. 그때 일곱 목자 여덟 군왕이 나간다니까요. 그거지 초막절 날이에요. 지금 아니에요. 그 내년쯤 될 것 같아. 지금 10월 달이죠. 응? 내년 몇 달 안 남았어. 응? 그게 내년에 전쟁 나면요. 틀림없는 초막절 전쟁이야. 응? 그래서 그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잡혀 해산하는 여인의 구루함 같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수풀에서 올라오는 것 같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로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뇨.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요. 야, 내가 바벨론을 꺾어버려. 바벨론 최고의 금물인데 그 밑에 팔 메대파사가 고레스 다리오가 나와서 베사사 목을 잘랐다. 하나님 했다. 그건 사람은 몰랐다는 거죠.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나 여호와의 도모와 도모는 하나님의 섭리요, 경륜, 도모, 계획, 갈대아인의 땅에 대하여 경영한 나 여호와의 뜻을 들으라. 그 성경은 뭡니까? 용이 망한다. 용의 계통이 쓰임받고 망한다. 그러면 아벨의 계통이 순교자 계통인데 맞아 죽었지만 왕이다. 그 야곱이 쫓겨났지만 왕이다. 열두 지파가 1만 2천 명씩. 그 성경 원리는
뱀과 전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싸우고 용은 자기가 이 땅 임금이기 때문에 이 세상 임금이 용입니다. 지금 법적으로. 이 세상 임금이 용이라는 게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 있어? 예? 성경 원리가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2장에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야. 용이 날 죽이면은 싹이 나서 열매 맺지. 근데 내가 죽으면은 세상 임금이 쫓겨나. 임금이 누군데? 이 임금이 용이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결이 아니고 악의 하늘 악의 영이다. 근데 그것이 용이라는 거예요. 666 용. 용의 근세.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 4장에서 사탄 안 불러 가르쳤죠. 그 사탄은 용이요. 얘 뱀인데 용이 되었다니까요. 그래서 여호와의 뜻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 처소로 항복해 하리니 바벨론에 함락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이 진동이지요. 이게 학계 2장 6절이요. 하늘 땅 바다 6절 진동할 때가 주님 공중재림 지상강림인데 그 부르짖음이 열방 중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그래서 바벨론은 이미 존재가요. 무너진 존재요. 그럼 구약의 바벨론이나 지금 러시아나 예수님 때 로마 제국이나 일곱 머리는 다 끝났어요. 남은 것은 우리가 빨리 무장해서 입을 벌리는 게 남아있는 거예요. 다시요. 5개월에. 여기는 우리 중앙계단은 예언하지만은 전 세계 알려면요. 방송이 나가야 되거든요. 공인방송. 세계 방송에서 틀면은 수르바벨 나가는 것이 5개월이요.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과학을 통해서도. 여러분, 과학자도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핵무기였으면요. 어떻게 인간을 다 불태우겠습니까? 화장터 하나 꼽는데 10만원 되잖아요. 그러면 한 50억 꼽으려면 얼마나 돈 많이 들어? 근데 불바다로 싹 한 시간에 꼽으려면요. 돈도 안 들고 그만. 어떤 집사 그랬더라니까요. 하나님 참 멋있어. 이 여름에 더울 때 가스불 피워가지고 열을 올려서 30도 돌리라면 가스가 얼마나 되겠냐. 그 하나님 자동캐스로 여름에 덥게 하고 겨울에 축하하는데 이 겨울에 보일러 값이 얼마나 되냐면 기름값이. 그게 세시대 그게 없거든요. 자동적으로 육체에 맞게 온도가 맞춰지니까 옷도 입을 필요 없고 길쌈도 할 필요 없고 그냥 농사 질 필요 없어. 씨가 알아서 제대로 다 나면 종족 가서 배에다 갖다 밥 해먹으면 돼. 그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좋지요? 그럼 빨리 가면 좋겠어요? 빨리 가요? 빨리 가려면 자전거 페달 팔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빨리 전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 열심히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라. 게으르지 말라. 지체하지 말라. 돌아오라. 다시 예언하라. 이 교훈이거든요. 그만 쳐봅시다. 31자입니다. 자, 예언대로 영생이 옵니다. 영생할 그 몸을 받게 되면 십자가 승리로 이롬이여 환난의 고통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인도를 받음이라. 안식의 복락을 받게 되면 예언의 말씀이 이롬이요 정마의 미혹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깨우침
받음이라. 영원한 왕권을 받게 되면 충성과 진실을 따라주고 정마의 삼세력 개치고 나가면 철장의 건세를 받음이라. 영광의 기업을 받게 되면 일한 데 따라서 받음이요. 영원히 즐거운 찬송을 부를 것 주님께 영광을 돌리미라. 아멘.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앞에 죄인 개수들이 불려왔나이다.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앉은 죄가 없나이다. 율법을 다 거슬렸고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떠나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은혜 주신 것은 하나님 일하라고 주셨는데 원망 불평하고 세상에 빠져서 모세 총회가 애굽에 사모하다 다 죽었는데 거울을 보고도 모르고 이 세상이 우리 살 곳이 아닌데 나그네 인생길인데 사탄의 세상인데 용의 세상인데 예수님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데 우리 포도나무 가지가 속하면 되겠나이까 세상을 잘라버리고 세상을 이용해서 주님 일을 부흥시키고 동방 역사를 위해서 이 땅에 많은 돈을 벌어서 동방 역사 다시 연하는 데 쓰임받는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는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청지기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한 달란트 받았다가 뺏기는 자 안 되도록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 다시 모일 때 문을 여시고 이 세상에 없는 하늘 양식, 영생 양식을 먹여서 영생하는 하늘로 갈 수 있는 변화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